너 진짜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? 돈이 진심입니다. 마음이 아픕니다.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. 내 딸이 죽였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재판을 하고 있고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. 몰랐어요? 그건 내 사비를 만족할 수 없는 돈을 든다고 왜 돈 앞에서 오기를 두냐?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알아야겠어요. 얼굴이 많이 상했다. 최 변호사님, 변호사님이 우리 미라를 맡아줘요. 사건 번호 2016 고합 620. 질문에 대답하시죠. 정신 차려 최 변호사. 박유현 씨를 살해했죠. 이의 있습니다. 인정합니다. 이번 일에서 손 뗐으면 좋겠다. 싫어요. 나 할 거야. 미라는 죄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. 사고 현장 CCTV 갖고 있지. 사고 현장 영상 봤다. 근데 윤아가 아주 우아하게 얘기하더라고. 너 내가 CCTV 영상 주면 나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? 김동명한테 전화가 왔습니다. 그걸 왜 갖고 계세요? 미라야. 엄마 안 닮았어. 미안하다, 그렇게 싫었다면. 나랑 미라랑 잘 지내면 너무 행복하지. 미라라고 불러도 됐지? 근데 미라가 나 잠깐 보자는데. 미라가? 검찰총장 한번 하셔야지. 이거 완전 또라이네 이거. 갑자기 자기가 범인이라고 자수하는 사람이 나타났어. 태산이 전부 돈으로 산 거지. 피고인은 피해자 박윤아 씨를 싫어했죠. 좋아하진 않았습니다. 차로 쳐버리고 싶을 정도로. 이해했습니다. 인정합니다. 언니 만나고 아빠가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. 너 이제 돈도 떨어지니까 우리 아빠한테 빨대 꽂은 거 아니야? 그치? 너희가 왜 이렇게 삐뚤어졌니 정말? 필요합니다 선생님. 김태산 회장은 병원에 도착했습니까? 지금 내가 뭐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? 너 얘기해야 돼. 본인 이 차를 직접 몰았죠? 저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. 머릿속에서 진짜 뒤죽박죽.